이제 원격 접속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저는 SBS ST 맨 처음에 ID를 적어요. 그 다음 뭐예요? 10.0.2.15. 그 다음에 포트는 그냥 20이 납두세요. 포트는 지금 몰라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이브를 하시고 여기다가 더블클릭 하시면은 안 돼요. 접속이 안 됩니다. 접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제 컴퓨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분, 이 앞에 앉은 분, 여기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자,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안에는 뭐가 깔려있죠? 운영체제가 깔려있습니다. 윈도우 깔려있고, 윈도우 깔려있어요. 윈도우 안에는 뭐예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깔려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뭐 포토샵, 하나는 버추어박스. 여기도 포토샵, 버추어박스 깔려있죠. 근데 버추어박스 안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의 가상환경이 있습니다. 이건 가상환경이에요. 가상환경이고, 여러분, 이거는 뭐죠? 우리를 둘러싼 리얼월드, 실제 환경. 이거는 가상환경이고요. 가상환경에서 우리는 뭘 만들었죠? 컴퓨터. 이 컴퓨터가 검은색이라는 걸 인지하세요. 컴퓨터 안에 뭘 깔았어요? 운영체제를 깔았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통신하려는 거는 그리고 잘 보세요. 자, 뭐냐면은 요 우리 바깥쪽 컴퓨터에서 안쪽 컴퓨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요 세상은요, 외부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요 안쪽 세상은 뭐다? 격리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러면은 요 안쪽에 있는 거는 통신이 될까요, 여러분? 그냥 이건 다른 질문인데, 요 안쪽에다가 내가 PC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얘네들끼리는 통신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네. 바깥쪽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구멍을 뚫을 거예요. 개구멍. 개구멍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이거는 거의 외우시면 돼요. 이건 여기 설정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여기 네트워크 들어가서, 고급 들어가서, 요게 뭐냐면은 요 네트워크 1, 요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ENP0S3 엔카드가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이라고 할 겁니다. 포트 포워딩.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SH이라고 할까요? SSH로 하자. 요 이름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호스트 IP는 요거는 그냥 무조건 0.0.0.0. 이거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내가 전통적으로 뭘로 했더라? 포트 번호를. 아, 뭘로 하지? 22로 하자. 22로 하자. 그 다음에 10.0.2.15. 이게 어려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자. 아, 그래. 여러분이 또 공부해야 될 거 하나 더 있다. 이제. 포트. 포트에 대해서도 검색해보세요. 포트. 자, 제 컴퓨터에는요. 컴퓨터에는 외부랑 통신을 하기 위한 무수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요 내 컴퓨터를 해볼게요. 내 운영체제에 이렇게 포트가 있어요. 여기 운영체제에 뭐가 실행되고 있죠?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추어박스예요. 버추어박스. 저는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확인을 꼭 눌러야 돼요. 그러면은 바깥쪽 세계 2222랑 안쪽 세계 22랑 연결되죠. 다시 한번. 바깥쪽 세계 2222 포트랑 안쪽 세상에 있는 요 녀석의 요 포트랑 요 컴퓨터 연결되어 있다. 잘 보세요. 자. 자, 여기 안에. 아이고. 자, 여기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 깔리고, 이게 버추어박스가 있고, 요 안에 제가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얘 IP가 뭐예요? 10.0.2.15 거든요. 하나 더 만들면 뭘까요? 10.0.2.16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포트가 있겠죠. 포트가 있습니다. 네,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22번 포트는
전통적으로 원격 접속을 위한 포트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접속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이 여기 푸티라고 해볼게요. 이 푸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왜 이게 둘 다 빨간색인지 아시겠죠? 둘은 동급입니다. 윈도우에 깔려있는 푸티랑 버추어박스는 서로 동급이에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왜냐면 이게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는 2222번 포트랑 여기에 있는 10.0.2.162면 얘고 1호면 얘잖아요. 얘에 22번 포트를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티가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에는 접속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접속하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딜리트합니다. 해볼게요. 나 자신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리눅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윈도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2222번 포트로 들어가겠다. SBSST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근데 잠깐만요. 내가 요거를 뭘로 해놨지? 여기가 포트 자정. 22번 해놨네. 네, 일단 22로 가자. 네. 자, 됐어요. 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을 여기를 똑같이 여기 쓰시고 저장을 딱 합니다. 여기 되잖아요. 이걸 더블클릭 딱 해요. 그러면은 아 뭐야 접속이 안 되네요. 접속이 안 되는 이유는 아 아니에요. 접속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자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10.0.2.15 랭카드 켰고 10.0.2.15 22 0000 확인 그 다음에 확인까지 누르고 됐다. SBS 13414 자 들어봤습니다. 자, 안 됐던 이유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CentOS 7을 깔면은 거기에 여기 포트가 이게 많다고 했잖아요. 포트는 1부터 6만까지 있거든요. 그게 싹 다 막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돌고 있는 방화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특정 몇몇 포트 빼고는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얘를 꺼줘야 돼요. 네. 그래서 끄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끄는 거는 이거예요. 자, 수도는 왜 붙인지 아시겠죠? 제가 루트가 아니니까 함부로 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CTL. 시스템 CTL은 뭐냐면은 시스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top. 끄겠다. 그 다음에 firewall D. 요 D는 데몬이라는 의미로 데몬은 뭐냐면은 윈도우의 백그라운드 서비스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나는 firewall 얘를 끄겠다 라고 한 거예요. 얘를 끄셔야 돼요. 얘를 끄시고 그 다음에 가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가 안 된 거예요. 요거에서 설정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많은데 요거를 확인한 다음에 요거 확인까지 해야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저처럼 하시면은 요걸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물어봅니다. 맨 처음에 뭐 무슨 뭐 물어보는데 yes 누르고서 그때 SBS 13414 해서 여기서 딱 들어가서 정말인지 한번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CD 한 다음에 물결 CD 한 다음에 띄우고 물결 하면은 이게 홈 디렉토리로 가는 거거든요.
홈 디렉토리, 나도 홈 디렉토리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ls 하면은 여기 파일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터치 1 해볼게요. 그럼 ls 하면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이게 파일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되죠. 1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성공입니다.